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 훈련장이 있었던 남산 예장자락이 사람 중심의 보행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서울시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옛 모습을 잃은 남산 예장자락을 오는 2018년까지 2만 2,330제곱미터의 도심 공원으로 종합 재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예장자락 설계 공모를 통해서 최종 단성작을 선정을 했고 그간 중앙정보부였던 건물을 공공청사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공공청사를 철거를 하고 남산 경관을 회복을 하면서 예장자락을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 명동, 남산 한옥마을 등 인근 관광명소와 남대문시장 서울역고가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차량만 다니는 남산 1호 터널 입구 지하차도는 사람이 걷는 보행터널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위한 보행길이 열리는 만큼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남산에 하루 평균 400대 정도가 드나들고 있는 관광버스를 완전히 통제해 남산의 대기질을 개선합니다. 터널이 끝나는 지점인 현재 TBS 교통방송 인근에는 친환경 곤돌라 스테이션과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생깁니다. 이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으로 1시간당 1,2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곤돌라를 신설해 방문객의 불편을 줄이고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공원 지하에 조성해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곤돌라 신설 공사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후 논의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